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최고의 배드민턴 국제대회 BWF 월드투어 코리아오픈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쳐온 대한민국 선수단. 그간 좋은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선수단의 인기는 대한민국 선수의 결승 진출이 확정되지도 않은 며칠 전부터 티켓이 매진되는 등 코리아오픈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현장을 꽉 채운 많은 팬들의 응원에 힘입은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여자단시 우승이라는 성과까지 달성해냈습니다. 코리아오픈이 종료된 현재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 코리아오픈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단식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선수단 모두가 2라운드 진출에 실패하는 등 높은 3개의 벽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안톤센 선수를 상대로 비등한 경기력을 선보인 전혁진 선수의 활약입니다. 뛰어난 경기력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안톤센 선수의 컨디션을 생각해보면 전혁진 선수가 가진 실력에 비해 다소 불운한 대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고 8월에 펼쳐지는 호주 오픈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전혁진 선수, 자신감을 갖고 더욱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끝내고 승리했던 준결승과는 달리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 상대 전적에서도 알 수 있듯 역시 타이징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지에 오른 듯한 폼을 보이는 안세영 선수,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김가은 선수와 심유진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자 단식 4대 천왕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선수들인 허빙자오, 툰중 선수를 격파한 김가은 선수와 심유진 선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휴식기 동안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해왔는지 알 수 있었던 대회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목했었던 비대표팀의 김가람 선수의 탈락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이판 2연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던 김가람 선수는 예선에서 대만의 유망주를 만나 접전을 펼친 끝에 탈락했는데요. 다음 대회 출전이 예고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기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남자 복식에서도 다양한 활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 1위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패하며 3위 입상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강민혁 서승재조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작년 전용 오픈 우승자를 꺾고 이어서 선배들을 상대로 당돌한 모습을 보여준 진용, 나성승조의 활약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대표팀의 선수단이 보여준 세계적 선수들을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조성현, 나광민, 왕찬, 김영혁 등 많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이 엿보였던 대회였습니다. 여자복식은 김소영, 공이용조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까지 좋은 승부를 펼쳤지만 파이널 게임에서 차이를 보이며 역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중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소희 백하나조는 그간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의 복식조에게 덜미를 잡히며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상을 당하며 대회를 조기 마감한 김혜정 선수, 꼭 잘 회복해서 활약 펼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외 이정현 선수와 같은 기대되는 미 대표팀 출전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네요. 혼합복식은 김원호, 정나은조의 기권이 아쉬웠습니다. 이전까지 뛰어난 활약으로 세계 수준에 진입한 상태였기에 홈팬들 앞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선수 본인들도 너무 아쉽겠죠. 서승재, 최우정조의 경기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8강에서 태국의 세계 정상급 복식조를 만나 초접전을 펼친 서승재, 최우정조, 비록 패배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경쟁력을 보여준 좋은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베테랑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조송현, 이정윤조 또한 앞으로가 기대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종목별 성적표입니다. 여자복식과 여자단식에서 결승에 진출했고, 남자복식에서 입상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단, 세계의 최강자들이 대거 참가한 대회에서 대표팀 선수단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 아시안게임까지 부상 없이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코리아 오픈이 종료되고 이제는 일본 오픈입니다. 코리아 오픈을 마치고 바로 국제대회 일정에 돌입하는 선수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